안녕하세요.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관 글로벌 생생통신원 3기 독일의 최정윤입니다. 저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데요. 평소에 달리기를 즐기고 있고 산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자연에서 보낸 시간 동안 느끼며 접한 생물들과 교류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오면 양서류 이동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와 산을 잇는 도로에서 로드킬 방지를 위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양서류를 보호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의 자연보존협회인 나부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나부는 독일 전역에 걸친 협회인데요. 특히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봄철 양서류 이동 시기에 두꺼비와 도룡뇽 등의 로드킬을 방지하고 그 숫자를 세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서류의 서식지의 수질 관리와 주변 공사 지역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양서류 이동 경로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들도 관심을 갖고 돕고 있는데요. 양서류에 관한 설명을 통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생김새를 통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로 배가 납작하고 덩치가 작은 수컷, 반면에 덩치가 크고 만졌을 때더 살이 많이 느껴지면 암컷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로에 있는 두꺼비를 발견했는데요. 두꺼비 이동 시기 차량 속도 제한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가는 퇴근길 차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이동하는 두꺼비들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위 두꺼비를 발견할 때마다 양동이에 모아서 두꺼비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을 기억해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산으로 옮겨주고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면 연못으로 옮겨주는 식으로 옮겨줍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어서 두꺼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어 두었는데요. 그 구멍으로 두꺼비들을 하나씩 넣어서 연못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구멍을 통과한 두꺼비들을 보면 가끔 수컷을 등에 업고 무겁게 한 걸음씩 떼고 있는 암컷을 볼수 있는데요. 느려도 열심히 움직여서 결국 연못까지 도착해냅니다. 차량을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번식지로 가기 위해 긴 거리를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겨우내 저장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이동 중에는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서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번식 시기 전에 충분한 먹이를 섭취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 단계에서 수컷은 짝을 찾기 위해서 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경쟁자와의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암컷은 알을 생산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산란 과정에서 많은 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식 후에는 회복을 위해 다시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러 산으로 돌아갑니다.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느껴지면 어느새 연못에서도 알에서 나온 올챙이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두꺼비뿐만 아니라 살라만더라고 불리는 도룡뇽의 이동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도룡뇽과는 다르게 밝은 노란색 무늬가 아주 화려한 살라만더가 많았습니다. 살라만더는 얕은 물가에서 자주 볼수 있고 두꺼비와 마찬가지로 느린 속도로 기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로드킬을 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운이 좋게도 연못에서 알을 낳고 있는 살라만더를 볼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 쪽에 작은 새끼 살라만더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살라만더와 두꺼비 모양의 귀여운 젤리를 선물 받아서 먹었고, 작은 생물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삶을 향한 용감한 걸음을 보며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때문에 희생당하는 생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매년 봄마다 양서류 이동을 도울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양서류 이동 시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 생생통신원 3기 독일의 최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